너무너무 흥분되고요. 정말 옛날 이야기네요. 정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게 아마 2004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저의 멜로 작품인데, 그때 저는 정말 사실 신인이었고 우성 선배님은 너무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성을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정말 선망하는 배우였고, 근데 같이 작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강했고, 우성 선배님이 기본적으로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요즘 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막 내 거 연기하기 바쁘고 막 정신없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받아주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되게 고마운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좋은 케미의 멜로 영화가 탄생됐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제가 어떤 거를 해도 좀 이상해도 그냥 잘했다라고 하면 더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따뜻한 선배님이셨고, 그리고 용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허순호 감독님은 사실 덕혜옹주로 두 번 또 만났잖아요. 네, 저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 영화 현장에서는 하루에 한 컷 한 씬 찍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막 하루 종일 얘기하고 하루에 한 컷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되게 많은 대화를 했었고, 막 하루에 34테이크. 허준호 감독님 스타일로 한 컷을 찍는데 막 아무것도 아닌 대사인데 뭐 안녕하세요라는 대사를 34번씩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때도 역시나 어렸지만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는 많은 경험이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용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한마디 대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되게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봐와서 그것 또한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박해일 오빠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던 배우였어요. 그 전에도 어떤 시나리오를 봐도 박해일이란 배우가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배우였는데, 이번에 덕혜옹주로 같이 하게 된 건 되게 운명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해일 오빠가 옆에서 계속 있어줘서 제가 덕혜옹주를 더 몰입하고 더 같이 고민하면서 찍을 수 있어서 너무 많이 든든했고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